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에 살자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20년 3월의 셋째 날 현장 매물 생생 중계. 오늘은 청정 강원도 평창군 자 계곡과 아름다운 산으로 유명한 금당계곡 위쪽 장미산 자락 아래 나와 있습니다. 전국이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인데요. 계절이 바뀌고 어김없이 산천의 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의 손님들도 많이 끊겼고 거리를 나가거나 식당을 가나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부쩍 문의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연 속에서 깊은 산골에서 한적하고 조용한 산 속에서의 쉼터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이 요즘 전화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매물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의 대화면입니다. 금당계곡 상류 한 1km 정도 위쪽에 장미산 자락입니다. 평창의 아름다운 명산인데요. 장미산 자락 해발 560고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경사도 5-6도 정도 되는 직사각형 형태의 계획관리지역 농지가 되겠습니다. 총 3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맨 앞쪽 부분 저 앞쪽에 하얀 차가 파킹이 되어 있는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요 집 이쪽으로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양쪽으로 야산에 접해져 있는데 이쪽 이 산들은 평창 구누림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개인 땅이 아니고요. 구누림에 접해져 있는 편안한 동남향의 청정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농지가 되겠습니다. 전원주택 별장용지 그리고 자연인 농지로 활용하시기에는 그지없이 딱 안성맞춤인 그런 토지입니다. 자, 사면을 다 둘러보아도 아주 청정한 그런 지역이고요. 아주 전망도 강원도의 전형적인 풍광이 나오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평창군 대화면 금당계곡 상류 이쪽 봉황마을 장미산 아래 자리 잡은 청정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전 한필지 491평이고요. 491평 오늘 소개해드리는 평당가는 24만원대로 해서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1800만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평수가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두 분이 어울려서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본 토지 제가 3분의 2 지점 위쪽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면적은 약 1400평 정도 됩니다. 세 필지로 현재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 소나무가 서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구누림자락 옆으로 해서 저 앞쪽에 마을 콘크리트 포장도로 앞까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한 필지 제가 서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또 한 필지 그리고 임야가 접해져 있는 부분이 또 한 필지입니다. 자, 계단식으로 해서 주택을 짓기에는 너무나 좋고요. 토질도 좋고 전망도 좋고 모양도 좋은 계획관리지역의 전이 되겠습니다. 평당 24만원대 491평 1억 1800만원에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원용지 구유림이나 구유림에 접한 그런 전원용지 그리고 탁 트인 전망이 좋은 그런 토지를 찾았던 분들 주변 환경이 아주 청정하기 때문에 전원생활, 자연생활, 건강생활 하기에는 그지없이 좋은 토지로 평가가 되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 환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342-6640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통여건은 영동고속도로 장평, 평창 톨게이트에서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명한 산 금당계곡, 금당산이 조망이 되고요.
뒤쪽으로는 병풍처럼 둘러싸인 장미산이 뒤를 받치고 있습니다. 자, 해발 560고지 평화로운 산골 마을 내 위치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농지 세 필지 중에 한 필지 전체 구매하실 수도 있겠고요. 한 필지 491평, 평당 24만원, 1억 1800만원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평당가는 주변에 거래된 게 30만원, 35만원대도 다수 있는데요. 아, 본 물건도 평당 30만원씩 내놓으셨다가 바로 매매가 되질 않아서 지난주에 가격 조정을 해서 현장으로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건강한 하루 여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현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